안녕하십니까. 초록TV의 최종수입니다. 1993년 7월 주남대 수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열대권에서 번식하던 물건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후 2004년 제주도에서 최초로 번식에 성공했고 이어 2007년 주남 저수지에도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물건이 찾아와 동판 저수지에서 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록TV의 생태 이야기는 지구온난화의 선물 물건 짝짓기의 비밀입니다. 철새 도래지 주남 저수지는 용산 동판 산남 3개의 저수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동판 저수지는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합니다. 지난달 26일 열대기후에 서식하는 물건이 찾아와 번식을 위해 둥지틀을 물색 중입니다. 물건은 화려한 외모를 뽐내며 수초를 걸어다니며 먹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물건은 매우 희귀한 여름철새이자 나그네 새로 일처다부제의 번식 생태를 갖고 있습니다. 꼬리가 긴 우리나라 특새 꽁을 닮아 물꽁이란 이름이 붙었으며 수컷이 포랑과 육질을 전담합니다. 몸 길이는 39에서 58cm이며 머리와 목 안쪽은 흰색이고 목 뒤쪽은 노란색입니다. 매우 긴 발가락은 수초 위를 걸어 다니는데 편리하고 꼬리는 매우 길고 비행할 때 날개는 흰색이고 끝은 검은색입니다. 이곳에는 물건 5마리가 관찰되고 있으며 두상은 짝을 맺고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물경은 수초들이 우거진 곳에 데이트를 즐기다가 커다란 연잎에 앉아 목욕을 합니다. 녀석이 연잎에 앉아 있으면 연잎에 물이 고이고 그 물로 기발하게 목욕을 합니다. 목욕이 끝나면 잠시 후 물공 부분은 화려한 짝짓기가 벌어집니다. 수컷은 특이한 울음소리, 화려한 외모, 춤추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애를 합니다. 수컷의 구애가 있은 지 1시간 만에 암컷은 짝짓기를 성낙하고 몸을 낮춰 자세를 잡습니다. 짝짓기의 주도권은 암컷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컷이 날아올라 암컷이 등에 올라앉으면 짝짓기는 시작됩니다. 물건의 짝짓기는 24시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며 시간이 부족하면 짝짓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녀석들의 짝짓기는 대략 5분간 이어지고 짝짓기는 암컷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암컷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컷의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수 없게 됩니다. 물건 부부의 화려한 짝짓기는 종족 번식을 위한 신성한 의식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짝짓기에 성공한 물건 부부는 곧 알을 낳고 새끼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열대성 기후에 서식하는 물고기 우리나라를 찾아온 것은 우리나라가 녀석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짝짓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물고기의 특별한 신혼여행은 지구온난화의 경고는 아닐까요? 오늘 초록TV의 생태의 이야기는 지구온난화의 선물 물고기 짝짓기의 비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나라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